용인 지역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용인 같은 경우 이제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개발 이쪽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용인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지금 지역구로 예. 생각하고 있는 용인시 예. 정리지역구는 예. 예. 거기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이라고 플랫폼 시티 예. 예. 그 역세권 그 예. GTX 용인역을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예. 그 한 83만 평 정도를 개발하는 지금 계획이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미 투자 결정을 다 했고 예. 네. 이렇게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 그 사업이 이 산업의 흐름을 용인까지 가져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테헤란밸리나 판교 같은 데 있는 예. 굉장히 좋은 그런 4차 산업, 예. 4차 산업 혁명의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고차 서비스업들이 있거든요. 예. 예. 뭐 AI, 빅데이터, 뭐 정보통신 산업이라든지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그 판교까지는 다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산업의 흐름을 이제 용인까지 가져오는 중요한 사업지죠.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냥 땅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좋은 기업이란 뭐냐면 연봉 많이 주는 기업이다. 예.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예. 연봉 1억 이상 몇 명한테 주냐. 예. 그 숫자로 한다. 예. 이런 노하우 제가 다 있습니다. 예. 제가 판교 기업들도 제가 엄청 많이 예. 유치를 하고 그 네, 기업 성장 센터 네. 이런 거 만들거든요. 아주 좋은 기업 성장 센터를 만들면은요. 네. 아주 좋은 또 이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큐베이팅 해서 또 네. 키워주고 네. 네, 그런 기회 환경을 많이 제공하는 거죠. 창업 환경도 많이 제공하고 또 좋은 기존 기업들도 들어오게 하고 돈 많은 기업들이 좀 사업 번듯하게 짓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판교 땅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용인에 오셔야 됩니다. GTX 역세권 네, 용인입니다. 그럼 플랫폼 시티를 만든다. 네, 뭐 그런 거네요. 예, 예, 그런 그렇죠. 목적으로 이름은 그렇게 붙여놓죠. 예, 예, 플랫폼 예, 예. 시티 사업이라고 붙여놨는데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을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남부권의 최대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그냥 저도 용인에 사니까 네. 난개발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수도권에서 이제 처음에 개발될 때 도로나 이런 게 판교처럼 아예 그냥 계획도시가 되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건물 들어서 그래가지고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고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 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해요. 매우 고통스럽죠. 용서고속도로 동탄 이신도시 생기면서 엄청나게 지금 막 막히고 이러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막혀요. 매우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네. 해결 방안 없습니까? 있죠. 뭡니까? 네, 대성공약급입니다. 그래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 우리는 지금 이제 대전환을 해야 돼요. 교통에서 네.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특히 네. GTX 있잖아요. 네. GTX 또 우리 고속철도 SRT, KTX, 그 SRT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더 이제 촘촘하게 깔아야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아, 돈이 많이 든다. 예, 땅 밑에 하고 예. 또 이게 정치인들이 철도를 왜 잘 안 까는지 아십니까? 왜 안 깝니까? 내가 일은 시작하고 과실은 딴 사람이 따먹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립니다. 아, 맞아, 맞아요. 네. 네, 오래 걸려서 대체로 자기 임기 내에 그 과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GTX 요번에 뭐 개통한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이제 철도를 좀 계획부터 개통까지 기간을 좀 단축시키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도를 왜 예타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철도는 국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철도역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골간이에요. 골간인데 이 골간부터 예타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꼬불꼬불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예, 예, 예. 이게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철도는 예. 예타를 할 게 아니다. 우리가 예타를 했으면 경부고속도로 예. 못 놓습니다. 어. 네. 그래서 철도는 좀 이제 예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예타를 안 하지만 이게 예. 어떻게 그러면은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예. 잘 연구를 해서 해야죠. 그렇지만 예타를 안 한다고 막 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좀 예타는 저는 철도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철도에 따라서 모든 네. 산업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이 싹 바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를 예탈을 하면은 현재 있는 거, 현재 네.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꼬불꼬불 되는 겁니다. 아, 효율이 떨어져 되면. 버려요. 아. 네, 그래서 철도는 가급적이면 네. 직선으로 놓고, 네, 그 철도에 따라 가지고 산업의 흐름과 그 사람의 흐름이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철도는 좀 어떻게 하면 가급적 직선으로 놓으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철도하고 교통하고 택지 개발 이런 게 완전 따로 놀거든요. 아, 산업단지 개발, 택지 개발, 예, 교통. 예. 완전 따로 놉니다. 이거 이렇게 따로 놀면은 좋은 그런 도시를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제가 그 구상도 다 하고 있는데 집권을 못해서 집권만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 물론 제 생각대로 다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네. 기본적으로 이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되냐면 지역별로 책임을 지는 그런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산업단지 뭐 택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지게 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좋은 도시를 공부한다 이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산업단지 따로 주거 따로 네, 이게 네, 주민이 싫어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네. 도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도시 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일자리들은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서비스업입니다. 그런 경우가 예, 많죠. 예. 네. 제조업은 아니 물론 이제 제조업도 좋은 일자리도 있어요. 네. 네.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뭐 없애자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서비스업에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모두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서비스업 중에서도 연봉을 많이 주는 서비스업.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원 없지 않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서 똑똑합니다. 그리고. 근데 R&D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자는 거예요. 진짜 사람밖에 없는데 네, 우리 사람밖에, R&D 예산을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무조건 사람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하여튼 예, 저분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너무 진짜. 예, 화가 납니다. 네, 예, 화가 나고요. 네, 네, 네. 이건 국가의 어떤 성장 잠재력, 미래 가치를 다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정말 피해가 큽니다. 네. 그 피해를 전부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 후세대가 그렇죠,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네. 진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저희가 조금 네. 그냥 예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예. 내려오시면 물론 가장 좋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도시를 공급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면 핵심 거점에는 철도역이 들어와야 되죠. 철도역이 들어와야 된다. 네, 철도역이 예. 들어와야 되고, 예. 용인을 안에 내부교통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GTX 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시킬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용인의 내부에 결국은 저는 철도로 해결해야 된다. 내부에 지하철을 깔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을 깔아가지고 네. GTX 역까지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GTX 역은 인근 거점을 연결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용인에서 뭐 강남, 네. 뭐 그러니까 용인에서 뭐 수원 예. 이런 데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수원 안 연결 안 돼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화성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예. 뭐 저는 여기서 이제 판교도 연결하고 수원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요 내부 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지하철을 해야 되는데 예. 지하철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렇죠. 네, 엄청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네, 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 그 지금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발 가용지를 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외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안 되지. 예, GH 같은 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년 용역을 해서 파악합니다. 개발 가용지, 용인의 개발 가용지 쫙 다 파악돼 있습니다. 아, 예, 뭐 좀 약간 이제 근데 군사 시설들이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 보면 이제
이게 혼자 못해요.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죠. 돼요. 그래서 네, 필요하면 구사시설 좀 옮기고 그리고 이 계획을 미리 딱 발표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안 돼요.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잘 준비해서 딱 묶고 딱 묶은 다음에 개발 가용지를 쫙 활용해서 개발하면서 그 개발할 때는 항상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인이 왜 난개발이 돼 있냐면 네. 소규모로 개발하면 이걸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를 민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공공도 그렇게 했어요. 소규모로 개발하면서 교통 안 해도 되니까 아 수익성 좋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안 좋죠. 소규모로 개발하면서 교통은 내가 나 몰라라 했으니까. 그래서 돈은 없고 예. 그럼 재정을 계속 넣어가지고 교통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개발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대규모로 전체 계획을 쫙 짜서 예. 지하철을 이렇게 이렇게 넣는다. 그럼 모든 목표를 세워야죠. 예. GTX역에 어떻게 저 같으면 어떻게 목표를 세우냐. 용인 전역에서 GTX역세까지 15분 안에 도착한다. 대중교통으로. 예. 그러니까 이 GTX역이라는 건 뭐냐면 인근 거점까지 15분 안에 간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GTX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네. 강남까지 15분 안에 간다. 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GTX 역세권까지 이 도시 내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는 15분 안에 가도록 대중교통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하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로 쫙 가. 그럼 지하철 비용은 어떻게 한다? 예. 개발 가용지를 활용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네, 세워서 네, 거기다가 네. 태우는 겁니다. 조성 원가에 태우는 거예요. 재정 넣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예. 제가 왜 못합니까? 예. 권한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예, 권한이 하고 없어서. 싶은데. 하고 싶습니다. 네. 권한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 누구처럼 권한이 있어도 네. 실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이거는 제 말만 듣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기 없죠. 때문에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프로가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뭐 과거형이지만 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도 물론 난개발이 안 돼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예, 예, 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용인은 예. 넓습니다. 땅이 많습니다. 땅이 넘죠. 예, 용인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권한만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없고. 그래서 출마합니다. 네. 이게 제가 좋은 얘기 아무리 해도요 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권한을 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하고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와는 정말 뜻이 같거든요. 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쥐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득이 나서는 겁니다. 제가 안 해도 누군가 나 해결하면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뭐 나름 뭐 민간에서도 통합니다. 네.